오늘도 맛있는 저녁 계란 반말이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동안 여러분 안녕! 정말 오랜만이죠? 또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온 것 같아요. 쉬는 동안 맛있는 것도 그냥 많이 먹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를 해보려고 제가 아침에 이제 장을 보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너무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만 해가지고 계란말이 밥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만두가 있어서 냉털 만두, 그리고 밥, 그리고 양파랑 파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제가 미리 약간 좀 돌렸는데 얘가 여전히 좀 딱딱해요. 계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2분 정도 더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만두가 돌아가는 동안 재료를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다 썰었어요. 이건 잠시 여기 위에 두고 만두를 이렇게 으깨주세요. 이렇게 만두피를 으깨는 작업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만두를 이 속재료들을 볶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만두 속재료도 함께 볶아볼게요. 자, 만두속을 볶겠습니다. 만두속 투하! 끄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여기 푸고 아까 만든 이 만두 속 재료랑 밥이랑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씹어서 길쭉하게 할게요.
우선 이렇게 8개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 갑자기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여기서 해야 잘 구워질 것 같아서. 일단 제 계획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열을 한 다음에 일단은 제가 본 바와 본 바에 의하면 한 스푼을 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펴주세요. 아직 이 열이 덜 받았나 봐요. 이렇게 옷처럼 펴줍니다. 제가 일단 한 개만 해볼게요. 이상하지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요. 먼저. 그리고 이거를 돌돌돌 이렇게 마는 거. 이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지금 해볼게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꺼내는 예쁜 일본 그릇. 여기에 제가 생각한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냉장고에 있는 냉동만두를 이용해서 만든 계란밥 말이입니다. 어때요? 맛있을까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저녁 계란밥 말이 완성!